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펀펀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산에 위치한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알람을 통해서 펀펀 뉴스와 함께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백만송이 장미원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경기도 부천시 도당산에 위치한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에는 약 15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장미 품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98년부터 장미를 심기 시작해서 현재는 약 15만 그루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올라간 기온 탓에 장미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졌고 꽃이 만발하는 시기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표한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 장미 만발 시기는 5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6월 11일 정도까지 장미꽃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자, 백만송이 장미공원에도 서울에도 장미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죠. 자, 서울 근교에서 갑각고 그리고 부천 도당 장미공원은요,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약간의 아기자기하다고 할까요? 그 공간 안에서 백만송이의 장미를 골고루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아도 한 군데서 아주 예쁜 장미를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고요, 인증샷도 많이 찍을 수 있답니다. 자, 가까운 서울 근교의 장미축제,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요. 자, 펀펀 뉴스의 정보를 따라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가시려면 자동차로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63번 길 99 도당 장미공원 하면 내비게이션에 바로 뜹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죠. 예,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만차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 7호선 까치울역 3번 출구 환승버스 013-3, 7호선 준이역 7번 출구 환승버스 013-450-661번, 1호선 부천역 4번 출구 환승버스 12번, 50번, 70-2번, 661번을 타시면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 주변에서 내려서 여러분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as seen the wind? Christina Rossetti.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ailing, the wind is passing. Seen the wind, neither you nor I. But when the trees bow down their heads, the wind is passing by.5월의 장미. 이혜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5월의 넝쿨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담장 넘어 피는 아름답고 수줍은 넝쿨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5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5월의 장미 유일하. 담장에 기대어 울망졸망 조아린 붉은 미소. 떠는가 떨지 마라 내 사랑아. 곱게 피워준 너를 이제야 보았구나. 덩달아 피워 문 연기 속으로 너를 떠나보낸 내 마음. 흐르다 흘러간 세월, 잊었고 잊으라 했던 이별, 외로이 살자 했던 다짐 앞에 살며시 나타난 5월의 붉은 입술, 심장에 박동이 들리는가,
생열이 분수되어 이슬로 맺힌 영롱한 붉은 미소. 닫았던 빗장 열어볼까? 내 두 눈 속 붉게 타올라 뜨거운 심장에 쇳물로 가득히 영원한 틀로 자리하거라. 배시시 웃어버린 너의 품에 살포시 파묻고 싶어라.
장미 한 송이 드릴 힘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화원에 가득한 곳, 수많은 사람이 무심코 오가지만 내 마음은 꽃 가까이 그리운 사람을 찾습니다. 무심한 사람들 속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미 한 다발이 아닐지라도 장미 한 송이 사들고 찾아갈 사람이 있는 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꽃을 받는 이는 사랑하는 이미 있어 더욱 행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도당 장미공원에 백만송이의 장미를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펀펀 뉴스와 함께 전국에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하여 네가 길들인 시간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